예, 저 먼저 이게 삼성전자에서 지원해주는 스마트형 구축 사업에 이제 근무가 지원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달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킥오프를 하고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현장 혁신에 대한 킥오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근무에 으쌰으쌰하는 날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는 금호축치 1979년에 설립을 하여서 40여 년간 낚시 바늘, 낚시 채비만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72년 매출을 또 올렸고 20년 93억, 21년 118억, 22년 목표를 130억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 또 변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좀 터져서 저희가 또 이제 매출의 20%나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시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위기에 또 기회를 삼아서 이번에 이제 가재를 발굴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아지면은 정말 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네, 저희 간략하게 생산 공정 흐름은요. 수주를 받아서 규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발주하고 있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선 절단 연마 그리고 또 성형에 들어가기 전에 또 사이징을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성형하고 평탁, 열처리, 도금, 코팅, 검사, 보장, 출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프로세싱이 되어 있고요. 낚시업계 대표주자인 금호조침은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43년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깃든 제품으로 낚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15개 이상의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해외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호조침은 치열한 대외 경영 환경 속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통하여 품질 경쟁력 확보,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2일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께서 방문하여 시스템에 의한 생산 계획 및 자동화, 물류, 품질, 현장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삼성의 스마트 공장 분야별 전문가들과 과제 협의 및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문별로 중요 개선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혁신 활동 기간 동안 스마트 공장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제조 현장 혁신 활동에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 단계 점프업하고 대표님의 50년간의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금호조침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거에 KH 요거 빼고 나머지 코드를 쓰고 뒤에 칼라와 호스를 넣어가지고 아주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스펙 완코드가 안 되면은 무조건 등록이 안 되게. 네. 아예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 기술이 여기가 차곡차곡 사회에 나가서 최고의 이 저 낚시판을 만드는 회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런 듣고 관리도 하고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조침의 특성상 산사성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뭐 어떤 개념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 팩토리는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시스템 경영에 의한 지능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금호조침은
아직 그 시스템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시스템 기반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1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개선점 같은 걸 계속 의논을 하시던데, 예. 그 어떤 많은 좀 참고사항이 있었나요? 여기 현장을 보면은 그 대표님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노하우들이 많이 현장에 녹여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로스를 좀 더 줄이고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또는 합리적인 어떤 관리,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어떤 운반 그 박스가 있었잖아요. 노란 박스들이 현장에. 그런 박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건가. 지금은 사람이 들고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대차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 개념이 자동화 쪽 개념이 상당히 많다고 네. 알고 있는데 금호조치는 이미 자동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구나.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이 좀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뭔가 전직으로 가려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많은 참고사항이 좀 있었나요? 첫째 참고사항은 직원들이 모든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삼성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성은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벤처부,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에 삼성전자 함께 코옥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또는 소기업들,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만 약 300여 개 회사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한 2,500개사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와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바탕에서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뭐다. 예를 들면 금호조치는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자동화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 그 자동화가 좀 더 나중에 지능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잘 조사를 해서 그 기반을 지금은 구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보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데 네. 그분들의 직업이랄까? 네. 아니면은 어떤 전공 분야요? 예, 예. 네. 우리 여기 저희 스마트 지원 센터에는 물류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자동화 전문가, 금융 전문가, 소재 전문가 각 부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분들, 소위 이제 그 보직을 맡고 있다가 내려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경험이 많고 세계 어느에 내놔도 착 현장을 뭐 한번 딱 보면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실무형 전문가들이네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현장에서만 그 생활을 했던 실무형 전문가들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사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오늘 네. 오늘 19명 왔습니다. 19명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예, 예. 금호조치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 사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고, 하여튼, 제가 할 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은 팔로 개척도 해주고, 또는 아리랑 TV에서 와서 여기를 촬영을 해서 전 세계 홍보도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도 저희 스마트 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발전이 금호조치 발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많은 기대를 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하여튼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삼성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데에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센터장님 너무 근무조치를 잘 받는가 봐요.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